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전파의 방해물들, 복음전파의 방해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 이로써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대하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주님께 많은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지장이 없고 많은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려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의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 끊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화해한다.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남보다 더 영적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자체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사람,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인지도 모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선지자, 착한 선생, 뭐 부처나 모하메시나 뭐 같은 그런 부류의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어떠한 피조된, 어떠한 하나님의 아버지보다 좀 열등한 어떠한 다른 신으로, 가수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화평을 이룬다. 그게 우리의 화해 메시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제가 전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본인을 보내시듯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뭐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가 하는 그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자기가 온 이유,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보낸다. 즉,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오늘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지, 무엇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성경에도 요한계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모든 건 다 괜찮아.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 경험을 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제가 과거에 추구하던 것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나의 생각과 세상을 보는 관점과 모든 것이 싹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달라졌어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세상을 추구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 세상이 다 허황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여태까지 내가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위해서 사는 삶은 불쌍한 삶이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저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심정이야. 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다. 그러나 이 핫은 내가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들 나처럼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생활하고 CPA로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다 좋지만 우리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나가서 떠돌아 다니면서라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자. 그 꿈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구원 받자마자 저에게 가진 생각이 그것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엄청 놀다가 여기에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절차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그때 저 군대 제대하자 군대 나오자마자 또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그 토플 봐야죠, GMAT 봐야죠, 대학원 가는 거 시험 봐, 다 그런 거 다 한 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도 미련이 없어요. 이제 내 삶은 이 세상에 대한 삶이 아니에요. 그 아까운 31년 동안 소비한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한 것이 보잘것 없는 것이야. 차도 말하면 배설물이야. 배설물. 내가 닥터 디그리 가졌는데 그게 배설물이야. 배설물. 여러분들은 그래봤어요? 구원 받았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냐.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대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났을
났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또 육신의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갈 때,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첫사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예배소 교회,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예배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어플라이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못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은 다음에도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지금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시드니에서.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자기 자칭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이버 빌리버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진리가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악한 자들을 수용하니 이 예배 속에는 안 했다 이게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교리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훌륭한 교회였어요. 사도라 하지만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 목사들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사람 바른 성경으로 하는가 바른 교리로 하는가 이 사람 찾아냈다 이게 시험해서 테스트했다 이게 그러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는 것. 인내, 참고.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았다. 그냥 에버리지 교회가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께서 그 훌륭한 교회 예배소 교회에 다 모든 걸 칭찬하셨는데 딱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저버렸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저처럼 구원 받았을 때 그 첫사랑 그 열정 그 죄인들에 대한 컴패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구령하고 모든 것 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지만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냥 하나의 의식적으로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나의 제도화되고 하나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 하지 않나 그걸 체크해야 돼. 내가 정말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첫사랑을 가지고 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하느냐 여러분이 그걸 체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그런 하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바이 빌리버니까 나가서 구령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습관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습관화. 에? 그게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진정한 첫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과 첫사랑을 저버린 다음에 하는 것과 열매가 틀려요. 열매. 열매가 틀리다고.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사해보면 말해. 내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거절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역할 때도 짜증스럽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어떠냐? 교회에 마지못해 나가느냐? 구령사역에 마지막, 마지못해 동참하느냐? 성경을 마지못해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체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랬어요.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때를 생각해야 돼. 제가 계속 그 얘기, 제가 공부했을 때 얘기,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간증하고 계속 한다고요. 제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라고 계속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그 핫을 가지고 있냐? 내가 그때 그 열정을 가지고 있냐? 내가 그때 다 버리고 주님을 산다는 걸 가지고 있냐? 여러분 계속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이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6장 보세요. 잠언서 6장.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사랑을 저버리고, 그 다음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하스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식을 버리면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바이블리버로 10년, 20년 살았는데 내가 구경사회가 안 나가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런 생각한다. 사랑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에? 그런 생각마저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빠지는 거야. 교회도 그냥 빼먹고, 구경사회도 빼먹고, 성경 읽기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단계가 게으른 자가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 잠언서 6장 6절에 너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했어요.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린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일. 여러분 개미들 밖에 나가가지고 쫙 보면 그저히 그냥 양식 입에다 물고 쫙 합니다. 줄을 져가지고, 그쵸? 그 개미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미보다 못하는 거예요. 개미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미에 가서 보라. 개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고, 어? 인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부지런히 가가지고 먹을 것 마련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안 하니? 사람이 곤충, 짐승보다 못한 거야. 벌레만도 못한 거야. 게으르. 누가 시켜야지 마. 사람들이 볼까봐. 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9절에, 오, 게으른 자야.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 쳐놓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옛날 그 뭐해 그 그 메가박스 뭐 이런 거나 해야 돼. 에? 메가박스, 로또나 뭐. 에? 게으른 사람 어떻게 성공해? 통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내가 언제까지 자겠? 언제 잠을 깨어 일어나겠? 여러분 잠자는 게 여러분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잠자지 말고 오버나잇 하고 주님 섬길 그리고 몸이 그냥 약해지면 안 된다. 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그 잠자는 게 여러분의 아깝지 않아요. 주님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의 피로와 여러 가지 정신적 피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엘리스트 여러분이 게으르면 안 돼요.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잠 많이 자가지고 공부 잘했다는 사람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라고. 잠 많이 자. 참 많이 안 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해가지고 이상한 애들도 생기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맞게 자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여러분의 귀중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주어지는 거기에서 잠을 10시간을 잔다. 밥 먹는데 3시간 소요. 씻는데 한 시간 소요. 그럼 몇 시간 없어졌어요? 에? 화장실 갔다 한 시간 소요. 생각해봐요. 몇 시간 없어졌나? 그러면 이제 직장도 못 나가는 거야. 잘리는 거야. 뭘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은 지금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잠을 백만 년, 천만 년 잘 수 있어. 에? 졸리면 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영혼때 몸을 입으니까. 어? 미래에 여러분은 몇백 년 동안 잘 수 있는데 그 몇 시간 더 자가지고 뭐 하겠다. 지금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이 개미처럼 열심히 해야지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이 유업을 만나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지 않고 공부하고 자지 않고 일하고 죽어라고 한다고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에? 그래가지고 몸이 허해지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배울 점이에요. 그쵸? 게으른 사람들은 배울 점이야.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 10년, 20년, 30년 잘 살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잘 살겠다고 죽어라고 몇십 년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잠 안 자고. 근데 여러분이 내 비계는 진암철이라고 자석이 다고 진암철이 아니야. 자석이 다고 자면 되겠냐 이게. 내 비계가 자석이 돼. 그냥 땅 누우면 잔다고. 땅 누우면 자는 건 좋은데 그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냥 마냥 자면 안 되죠. 하여간 신기 어떤 사람들은 12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학생들도 방학 때 보면은 10시간 이상 자는 것 같아. 그쵸? 신기해. 어떻게 10시간 이상 자나? 머리가 안 뽀개지나? 에? 그거 신기하더라고. 아주 관찰 대상이야. 보면은. 어떻게 12시간, 13시간 그냥 마냥 자? 깨우지 않으면?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짧은 세상에 살 때 짧은 기간이 개미처럼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 앞으로 오는 세대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여러분 엄청난 축복받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죽어라고 해가지고 몇십 년 잘 살겠다고 죽어라고 하고
그거에 비교하면 여러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10년이 뭐야? 1년도 안 남았을지 몰라. 2년, 3년. 맥시멈 하면 몇 년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그 몇 년 못 참아? 그래서 더 자야 돼? 이불 속으로 더 들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봐야 나중에 천년왕고 영원 세계에서 비참한 거예요. 수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악한 종아, 너 가진 것 마저 내놔라 이게. 지옥은 안 가요. 그 악한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꼭 굳이 악한 종아 소리 들어야 돼. 쓰갔어요? 잠자다가? 잠 더 자자 이게. 잘 자보시라고. 1년 더 자보시라고. 1년 있다가 주님 오시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막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세계, 어떻게 되나 보라고, 어떻게. 그때 이제 홈레스 돼가지고, 어? 카트 끌고 다니고 찾아오지 말라. 우리 벤츠 타고 다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 좀 더 자자.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히 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백백백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도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옳고 그런 양심이 남아있어요. 그래. 아?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죄 찔림이 있고, 그래 자살도 하고 뭐 별거 다 해. 구원받으면 그 양심 몇백백 밝아진다고. 아? 일하는 그 자세도 틀려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이 세상에 살 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천년, 만년 살 걸. 그걸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돼? 꼭 자야 되겠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자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자지 말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여러분 몸에 에? 어떤 사람은 잠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우기면 나는 잠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거야. 정말 네가 잠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속일 수 있어. 어, 목사님 저는 잠이 최소한 12시간 자야 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한번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정말 그럴까. 게으름. 그걸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은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요. 괜히 바쁘게 만들어요. 즉 밸런스를 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문제가 게으르지 않고 주님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좋은 열매들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럼 쫙 여러분이 보면은 뭔가가 깨져서 밸런스가. 즉 항상 바빠. 항상 바빠. 그 사람 보면. 항상 바빠. 근데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없어. 그쵸? 남은 게 없다고. 왜 그래요? 마귀한테 아니면 자기가 지혜롭게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이. 세상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을 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있는 거야. 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시간 다 쓸데없는데 다 보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소서 5장 보세요. 예배소서 5장 보면은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좀 지혜로워라 이게. 멍청하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시간 쓸데없는데 뺏기고 바삐 살지 말라 이게 지혜로워라 이게. 예배소 5장 14절은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랑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랑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지혜 없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들이 괜히 바빠. 괜히 바쁘다.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 40시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닌 거에 계속 헤매다가 시간 24시간 다 소비해. 하루. 딱 끝나.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발 생각을 하라. 오늘 내가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뭐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하라고. 뭐가 프라이어티냐. 나한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여러분 프라이어티즈 해야 돼. 모든 세상에 하는 일들이 수백 개가 나온다고. 오늘 내가 10개를 해야 되나 20개 해야 되나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할 거예요. 몸은 하나고. 김 목사가 몸이 10개라서 싼 옷에도 가 있고 그러면 좋겠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몸은 하나에다 시간은 주어졌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의 뜻을 알고 그거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나 이 시간에 이만큼 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관식이 한 70% 나오고 객관식이 30% 나온다는데 죽어라가 어떤 사람들은 객관식만 다 해. 그래갖고 시험 딱 보기 한 시간 전에 그 다음에 주관식 딱 문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 그럼 그 사람은 빵떡에 빵떡. F. 30개 다 맞아봐야 소용없어. 70점 쫙. 뭐가 우선인지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책을 볼 때 뭐가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네. 여러분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다 달달달달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팽팽 놀다가 시험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 남았는데 시험을 다섯 과목을 봐야 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케줄을 짜야 돼.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게 시간을 조금 소비해도 최소한 패스를 할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 똑같이. 영수, 과학, 음악. 똑같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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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그러니까 영어는 F, 수학도 F, 음악은 100점.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지각 못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지 않는다고. 야, 음악은 내가 기본이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A, B는 받겠지. 그 다음에 내가 영어는 부족하니까 영어는 또 어렵게 나오니까 시간을 더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뭐가 우선이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퀘션이에요. 다섯 개 주관식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최소한 다섯 개를 맞춰야 돼.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예상 문제집을 10개는 만들어놔야 돼. 그 중에 최소한 4개는 맞출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데 시간을 더 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가장 중요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오늘 내가 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생겼어요. 또 사탄까지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차 사고도 나게 병도 나게 직장에서 이상한 일도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도 이렇게 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한번 버튼만 누르면 그냥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평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각종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은사주의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면 여러분 직장 다 간들?
그 다음에 사업도 다 때려칠, 그냥 돈 몽창, 네? 그냥 다 써버릴.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가 예수 믿으면 그냥 하늘에서 복을 막 내려주신대. 그런 거 안 지세?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한국교회 다닌 사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도 선하게 잘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장, 저도 그게 맨 처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속았으면 다 때려치고 우리 전도나 하러 다니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목회하겠어요? 성경을 배웠겠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러나 성경은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으로 살라 그러죠? 여러분, 일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 클리어하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 사탄한테.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 나는 다 때려치고 그냥 전도지만 돌리고 거리솔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콜링했다면, 서폿이 있다면,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잭하고 샌디도 그렇게 하죠. 서폿 받고 그 다음에 모자른 거 가서 몇 달 일하고 또 나가서 거리솔로 하고 그런 거 다 한다고. 그거 만약에 하나님의 콜링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맥슈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냐. 난 세상 일을 싫으니까 맨날 사장한테 굽실굽실하고 싫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고 맨날 거기서 욕하고 세상적인 냄새나고 아, 난 거기 가기도 싫어. 그러니까 난 그냥 전도지만 돌리는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의 뜻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뭐해? 공포감이 없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다 간두고 그냥 교회에서 40일 금식만 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기꾼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여러분 일하라 이게. 그 홈레스들 다 보면은 다 예수 믿는데 홈레스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여러분? 전도해주고? 아, 전도해주면 할렐루야. 내가 제일 식상한 거야. 할렐루야 소리 하지 말지. 왜 홈레스 하면서 왜 할렐루야 찾아. 에? 예수가 어쩌고 자기가 뭐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도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랬지. 외부 사람들한테 돈 주세요. 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교회 사역도 바쁘고, 어떻게 우리가 입사 시간을 사용하느냐. 그게 아까 말한 어떤 게 우선인가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돈만 벌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사역할 시간 없고, 가족의 교제할 시간 없고 결국에 가족도 깨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깨지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그것도 개런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있다 보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 여러분들이 오케이 내가 일은 하루에 8시간 하루에 10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몇 번? 하나님 기도는 몇 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딱 짜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한 12시간 이상 막 15시간 이상 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일 갔다 오면 그다음에 녹초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교회 나갈 시간이 된 거예요. 일요일 날 딱 성경책은 먼지가 뽀얗게져 TV 위에 딱 앉아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 벌써 일요일 날 됐나? 교회 나가야 되네. 벌써 수요일 날 되나?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다 놓쳤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놓쳤지. 주님 말씀 증거하는 거 다 놓쳤지. 아무것도 못. 사회에 동참도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해야 돼요. 딱 정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돈은 이만큼 벌고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생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쉽게 듣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8시간 일해가지고 5만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이 14시간 일해가지고 10만불을 벌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려면 10년 그만큼 써야 되겠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사실. 플랜도 짜야 되고 못 돼야 되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만 불 벌어가지고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 벌어가지고 생활합니다. 5만 불 벌어가지고 11조 내고 택스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이 돼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집을 살려고 10만 불을 벌어야 되겠다. 15만 불을 벌어야 돼. 이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집에서 살면 되는데 에? 그거 배로 된 걸 살고 싶어. 나한테 재고 싶고.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남들은 2만 불짜리 차 사는데 나는 4만 불, 5만 불짜리 사야 되겠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잡더라도 꼭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잡아라.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 시간 믿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죽어라도 돈 벗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뭐가 나의 유업이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유업이냐? 이게. 아니면 저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는 5골 다스려라. 너는 10골 다스려라. 너는 이 캘리포니아 다스려라. 에? 뭐가 더 큰 유업이야? 여러분들이 5만 불 벌었다고 미국에서 잘 살고 갈 때 10만 불 벌었다고 잘 살고 갈 때 너? 5만 불에 두 배 벌었다고? 여러분 내 가정을 얘기를 해가 내 가족이 5만 불 벌면 택스를 안 내고 5만 불 그대로 포켓으로 들어와요. 10만 불을 벌면 여러분이 3만 불은 떨어져 나가요. 7만 불. 그 2만 불을 위해서 매일 몇 시간을 더 일하는 거야. 하나님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좀 똑똑해지라고. 에? 그러니까 10만 불 번다고 또 재야지. 아, 내가 어떻게 5만 번 번 사람하고 같은 옷을 입고 다녀? 같은 집에 살아? 같은 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거꾸로 되는 거야. 5만 불 번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야.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좀 똑똑해지라고. 똑똑해지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덜 벌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많이 벌으면 좋아요. 선한 일에 쓸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밀리언이요 빌리언이요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 일하고 8시간 일하고 그 정도 버는 그런 게 되고 하나님한테 시간 드리고 노력 드리고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꼭 돈을 적게 벌어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문제는 여러분의 돈에 욕심이 되면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언젠가 자기 자신은 아, 난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점점 보이는 거예요. 하고 다니는 것도 틀려져요. 보인다고. 자기만 모르는 거지. 나는 옛날하고 똑같아. 내가 고마웠을 때 처음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 나왔을 때랑 똑같아. 천만의 말씀. 하프부터 틀려진다. 여러분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돈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그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벌써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네 번째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열정이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분열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교회가 닥터 라크만 교회도 그렇고 이성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모든 성현대로 믿는 교회가 잘 나가다가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가장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닥터 라크만한테 배웠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요한 웨슬리, 루터, 모든 사람 다 합해봐야 닥터 라크만만큼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 뭐 진짜요? 마지막 때라서 더 그렇다고요. 요한 웨슬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쳤어요. 루터는 칼빈주의 믿었어요. 에? 알아요? 스펄전도 조금 칼빈주의 쪽도 있고, 에? 침례교 목사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의 경륜을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잘 나눠가지고 가르치는 분은 지금 닥터 라크만 그분이에요. 그분한테 우리가 배우는 그때 가장 최상의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늦게 들어왔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는 60년 동안 그 사람 그분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랑으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나가요 그렇게? 꼭 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따라와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안수하고 목사 되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가지고 목사 한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 사람 다 나왔다고. 그쵸? 왜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교만이에요. 조금 성경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교만해져요. 자기가 닥터라크만 보다 더 잘한대. 난 그런 사람 보면 다시 존경스러워. 한번 더 봐. 아니 60년을 성경을 아직까지도 91살 올해 요번 달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더 1년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위험한 닥터라크만이 그래.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딱 1학교 1학년 딱 맞추면 자기가 닥터라크만 보다 더 똑똑한 것 같대. 그래가지고 배반하고 나중에 비방하고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수룩하게 나왔다고.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간단히 말하면 복음의 방해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글 킹제임스교회에 나왔는데 또 이상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 훈정력인지 훈물래? 왜 훈정력이야? 어? 그 다음에 뭐 또 뭐? 성경 전석 뭐 이런 것도 나. 아 킹제임 성경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한 성경 한 교리 배워가지고 그것만 해도 지금 제도교회 기존교회 지옥 가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 바쁜데 무슨 지가 뭐라고 또 하나 만들어낸다고 단어 바꿔가지고 말이야. 에? 그런 자들이 문제라고. 그런 자들 때문에 이 복음이 막혀버리는 것이. 자기가 잘난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복음이 막히느냐. 복음 전파에 방해물들. 무엇이냐.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해요. 박해와 고난.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즉 바임빌리버가 되면 특히 한국교회 그 토양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시 한다. 그렇죠? 왜?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짜를 썼는데
가짜 짝퉁이라는 짝퉁 성경을 썼는데 진짜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 시기 질투한다. 그가 비방한다. 성경 침례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왕따시킨다고. 직장에 가서도 안 보이는 왕따 되고, 교제권에서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왕따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담대 많은 투쟁을 하면 투쟁을 할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왕따 나가면 그냥 꼬리 쭉 내리고 그냥. 나는 성령 침례교회 옆에 있는 교회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난 김경환 목사님 절대 모릅니다. 에? 그래야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의 전파자가 됐어요. 왕따 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왕따 되는 거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돌로 맞아서. 나 돌로 맞았다고. 내가 제일 고민이 그게 돌로 맞을 때 내가 그냥 가만 맞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사도 바울한테 맨날 내가 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하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이렇게 다섯 개를 뽑아봤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것을 다섯 개를 한다면은 정말 많은 열매가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한영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부부가 난 몰랐던 분이에요. 계속 매일 최소한 한 시간씩 우리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대요.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질문이 있어서 전화 왔다. 지금 캐나다에서도 전화 오고 일본에서 전화 오고 연락 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하는 이런 교회에 사역한다는 게 여러분이 축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그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첫사랑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또 바쁘게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분열을 일으키고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실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중에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나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